영남대 의료원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197일째. 70m 건물 꼭대기 고공농성에 이어 땅에서도 단식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지난 2006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들의 복직과 함께 관련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대구지방노동청의 중재로 어렵게 사적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본조정 3차례, 그리고 실무교섭 9차례 총 진행을 했습니다. 노조는 수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청은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 조정안이 결렬된 12월 30일 이후로 추가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은 아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일단 받아들여서 양보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서로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노조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이어 15일 결의 대회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영남대 의료원 노사 갈등이 언제쯤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